절세 비경에 숨이 탁 트입니다. 산과 물 그리고 둘레길까지 삼박자가 제대로죠. 안녕하십니까. 대마기행 길 떠나고 있는 최주봉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제가 와 있는 이곳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현남면 하월천리입니다. 월천리, 달월자 내천자, 마음으로 달래보고 몸으로 달래볼 수 있는, 자, 힐링의 최적지 양양 속으로 한번 빠져보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함께 떠나보시죠. 레디 고! 첩첩산중이 바로 이런 곳이죠. 저 멀리 골짜기에서 한여름에도 시린 물줄기가 흐릅니다. 아니, 그런데 저보다 더 부지런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스님이 계시고. 스님! 아유, 아유, 아유. 예, 아니, 왜 스님이 저기 뭐라고 계신 거예요? 아유, 안녕하세요. 저 스님 아니고요. 스님이 아니에요? 예. 또 나무아비 탑을 올라오는데. 내가 실수할 뻔했는데. 이장은 뭐 한 12년 하고 내려놨지만. 네네. 저 달래촌 마을에 촌장으로 많이 불리고 있습니다. 달래촌 마을에? 예. 그 여기가 달래촌 마을이군요. 네네네. 아. 그 마을 주민들하고, 저 출자를 해가지고 마을의 공동체 영농조합법인을 만들어서 이제 주민들하고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마을의 곳곳을 그럼 촌장님이 다 리더하고 계시네. 손길이 많이 갔죠. 그렇죠. 예. 마을의 자랑거리 저수지가 보입니다. 저 폭포 좀 보세요. 마을에서 나야가라라고 부른대요. 아주 웅장하지요. 4대강 사업할 때 만들어진 건데 되게 농어촌공사 관리하는 저수지가 한 수천 개 되는데 수천 개 되죠. 예, 그중에 이제 유일하게 이렇게 주차장과 이렇게 수변 공원을 가진 저수지입니다. 이 주차장 같은 것도 아까 촌장님이 모든 걸 다 관할하셨겠네. 예,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이게 2015년대 준공이 됐는데 한 그 이후에 한 5년 동안에 여기 이제 뭐 이렇게 생강나무, 벚나무, 온갖 그 나무들을 식재하고 그냥 그 아직까지는 제가 시간이 나는 대로 틈나는 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소나무 산책로를 걷다 보면은 웬만한 시름은 봄눈처럼 녹아버리는데요. 마을 주민들이 지었다는 정자도 일품. 숲속 생태 탐방로는 관광객들에게 인기 만점이래요. 와, 이건 제대로인데 딱 이게. 그 저기 보면 이제 만월산 양양 풍력 단지도 보이고요. 네, 풍력 단지. 여름에 이제 큰 비가 오면 장관입니다. 야, 이건 이제 한 여름엔 장관이겠어요. 예, 예. 여기서 뭐 물놀이도 할 수 있겠네. 뭐 옛날에는 여기서 저기 저 이 곳에 태어난 친구들은 여기서 뭐 다이빙도 하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저 물을 타고 내려오고. 아, 예. 야. 생태 관찰 힐링 마을이란 이름이 거저 붙진 않았겠죠. 아니, 그나저나 마을 주민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부지런도 하시네. 아니, 뭐 판매고 계시는 건 꽃 보정하시나? 화초 갖고 나는데. 네. 여기 어머니 꽃밭이에요. 여기는 어머니 집이고, 여기 누구신가 보네. 아, 저는 큰아들입니다, 이 집에. 아, 큰아들? 아, 큰아들님. 우리 가족들이 어머님. 우리 아들. 아들. 손주. 손주, 아, 손주 학교 갔어요? 학교 갔습니다. 아, 지금 3대가 살고 계시는 거예요? 네네. 3대가 아주 단란하게 살고 계시더군요. 그리고 어머님이 참 대단하시네요. 이렇게 오래오래 이 땅을 지키면서 살아오셨는데. 근데 나가고 싶지는 않아요, 지금도. 지금도? 네. 아무렴요, 삼남 이녀 자식들 다 낳고 기른 추억 가득한 이 집을 떠나기 쉽진 않죠. 대신 대대적으로 손을 좀 보았습니다. 그래요? 여기 완전히 현대화구나 그냥. 예, 여기 예전에 주방. 여기가 이제 가마솥 걸려 있던 자리고. 여기가 주방? 예. 부엌이었단 말이지. 부엌. 옛날 부엌. 부엌. 장작 때던 부엌. 그러니까 여기가 부엌인데 이렇게 저 가마솥 걸려 있던 곳이다. 예. 여기서 이제 불을 지폈다. 그렇죠. 그 얘기죠. 예. 야, 너무 복잡해. 여기 뭐 그냥. 뭐 여러 집 거 한꺼번에 모아놓은 것 같아. 아니 거실 많아요. 거실이 있으면은 괜찮은데 이게 주방이자 거실이자 하니까 이렇게 많은 거예요.
아, 주방 겸 거실이니까. 네. 뭐 트림도 팁은 여기다 갖다 놨어. 이게 거실이자 부엌이니까. 그래서 살림이 많구나. 네. 아주 복잡복잡해서 내가 아까 무릎 복잡하지 보니까 거실 겸 부엌을 이용하다 보니까 네, 네. 여기가 모든 걸 다 꽉 차버린 거야. 와, 여긴 또 이제 내실이 아니야? 네, 방. 여기는 이제 아들 방. 아들 방? 네. 고3 아들 방도 요즘 스타일로 꾸며주고요. 수십 년 3대 일상을 든든히 지켜준 고마운 집이죠. 한칸한칸 옆으로 늘려나간 거는 평생 살겠느라 다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뭐 발효액을 그냥 아, 발효액? 달에 매실 뭐 솔리 뭐 그런 귀한 건데. 여러 가지를 조금씩 해 갖고 엄청 귀하잖아요. 이렇게. 이거 감자도 있고. 오. 이건 씨앗 감자. 어, 씨앗 감자. 씨감자. 씨감자구나. 네. 오, 저거 생강이고. 다 심으려고 사다 놓은. 야. 이건 매실이고. 아, 이거 매실. 이건 매실이고. 거기 부쳐놔서 뭐 하도 많아 가지고. 이 볶음자고 자두 복숭아 모효 자두 야 솔리 머루주 머루 달에 머루 달에 아주 귀한 걸 다 가지고 하셨네. 이 과정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때는 이거 유행이었었어요. 내가 맛볼 수 있는 거 있나? 예, 솔수 솔리 귀하니까 뭐야 솔수 순을 이런 걸 잘라 가지고 담아서 이게 한 10년 됐어요. 10년? 네. 10년을 먹으면 보약 아닙니까? 아주 따뜻한 정성이지요. 10년 된 이 솔잎을 따가지고 솔순을 이렇게 10년 동안 이게 보관을 했었다가 오늘 최주봉이한테 한 잔을 주셨는데 솔잎 귀한 거로 마셨는데 그래 말이죠. 아, 솔잎 향이 나오네. 네. 응? 오. 아주 좋네. 이게 여름에는 솔순을 따가지고 갈아가지고 탄산수 타 먹으면 더 맛있어요. 아, 탄산수 타 먹으면 네. 여름에 시원하게. 네네. 근데 겨울이니까 이제 추우니까 따뜻하게 탄 건데. 드세요. 집안은 요즘식으로 싹 고쳤는데 외관은 아무래도 세월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어요. 야, 이거 보니까 이 석가래니 뭐니 참 오래됐네 집이. 53년? 아니, 제가 53년 됐는데 한 번도 수리도 안 해서 보수 안 했어? 안 했어요. 보수를 안 했어요. 이거 보니까 흙집이야. 네. 옛 흙집은 열심히 살아온 삶의 반증이죠. 바쁘다 보니까 바쁘고 뭐 농사철 그저 옛날에는 엄청 지었거든요. 그럼 논은 몇 마디 지셨어? 논은 크게 많이는 안 지었어요. 근데 옛날에 밭 짓고 이제 정미소도 했었어요. 여기서 정미소 하고 정미소? 네. 방앗간? 네. 하다가 부자야. 또 여기 과수원도 하고 요 뒤에 과수원? 네, 과수원도 하고 표고도 하고 느타리도 하고 이래가지고 바쁘셨구나. 그때는 너무 바빠가지고 글쎄 그러니 뭐 밤 주무실 시간도 없었네. 맞아요. 그때. 밥 먹을 시간도 없었어요. 네. 그렇게 바쁘시게 사셨으니 뭐 이게 흙이 뭔지 모르고 지내셨죠. 맞아요. 그게 떨어지든 말든지 그런데 시간은 안 쓰고 살았어요. 이거 하실 일이 많으니까 이거는 두 번째죠. 밭에는 어느새 명이나물이 얼굴을 내밀고 있습니다. 봄이 오면 가장 먼저 자란다는 명이나물은 봄의 전령사라고 불리죠. 모자가 정성껏 키운 나무를 가지고 가는 곳이 있대요. 그곳이 어딜까요? 바로 마을의 명물이라는 웰빙 식당입니다. 와! 훌륭한, 어우, 이 카페야 뭐야, 무슨 뭐. 식당도 되고, 카페도 되고. 지역에서 자란 건강한 식재료로 음식을 만든답니다. 와, 저기. 여기 앉으세요. 네, 여기 와 계시군요. 반가우셨습니다. 또 참 재밌네. 저는 또 재난 할 일은 하러 들어가겠습니다. 예예. 예. 또 하실 일이 예, 많지. 여기서 근무하시니까. 아 맞아. 예. 수고하셨어요. 예. 예 고맙습니다. 앉으십시다. 예. 이야. 첫 봄에 꽃을 피우는 생강나무 꽃차도 음미해 봅니다. 향긋하네요.
그리고 만나게 된 건강 밥상. 양양에 와서 그냥 봄을 먹고 있어요. 밥이 곧 보약이란 소박한 믿음으로 조미료도 넣지 않고 자극적인 향신료도 최소화해서 만든 음식들. 그리고 저 연어장도 일품입니다. 양양송이에 조물조물 봄나물, 다시 봐도 일품인 생청국장까지. 보약 같은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제가 아까 세어 보니까 이게 가지수가 20가지가 넘어요. 예, 딱 보니까. 이야, 근데 이건 누가 만드셨어? 한번 초청 좀 해야 되는데. 자, 아유 어서 오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이거 부엌에 계시는 바람에 주방 계시는 바람에 제가 얼굴 못 뵀어. 이거 직접 다 만드셨죠? 네네. 이야, 이거 하나하나 저 궁금해요. 이게 이름이 뭐예요? 이건 연어 스테이크입니다. 연어 스테이크. 네. 고단백의 연어를 튀겨가지고 초록의 양탄자에 살포시 맛깔나게 소스까지 뿌려주면은 연어 소스하고 민들레 야채, 예, 야채. 소스하고 해서 곁들여 해서 드시면 맛이 좀 새로우실 겁니다. 아, 굴에서 드시는 거하고 좀 색다릅니다. 전부 비주얼만 봐도 색다르게 생겼어요. 야, 이거 연어 스테이크. 네. 예, 저거는 그냥 뭐 쌈 종류인데? 네, 저희가 지금 이제 이거는 산에서 나는 참치. 아, 참치? 네, 여기는 곰치. 참치, 곰치. 네, 여기는 명이나물. 아, 저기 명이구나, 네. 명이. 머이쌈. 머이쌈. 이건 참두릅. 두릅. 네. 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종류 여기에. 야, 머이, 참두릅부터. 야. 양양송이 명송이야 뭐 두 말하면 입 아프죠. 하, 취합니다 그 짙은 향에. 야, 이게 송이죠? 예. 반찬이 필요 없더군요. 청국장도 아주 매력 있어요. 와, 일반 청국장 또 다른데? 네, 또 다른 맛이야. 많이 분들 좋아하시는데. 콩이 메주콩 중에서 가장 굵은 콩이 있어요. 그거는 단맛, 저랑 단맛이 나거든요. 단처럼 포근한. 아, 메주콩인데도? 네, 그래서 그 콩을 이용한 청국장이어서 굉장히 달고 맛있습니다. 연어장? 아이고, 연어. 입맛 땡기네. 건강밥상 소문이 나서 도시에서 이 맛 즐기러 많이들 찾아온대요. 저도 모처럼 밥다운 밥 먹었습니다. 자, 그런데 식사 후에 스페셜 코스가 있대요. 그러면 몸 치유를 하기 위해서 이 사우나, 피난의 사우나가 다녀오래. 안녕하세요. 계시군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예. 와. 따뜻하죠? 아, 좋다. 참나무 장작을 떼니까 은은한 나무 향이 가득 퍼지고 난로 위에 놓인 돌에 물을 부어주면 저렇게 수증기가 올라옵니다. 제일 좋은 거는 저희가 막 뜀박질하고 열심히 뭐 운동해가지고 땀을 뿌리죠. 빼내는 것도 있지만 이거는 그냥 앉아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냥 뭐 기도 받아가면서 효능이 있을까? 땀만 뺀다고? 아무래도 저희 뭐 혈액 속이나 몸 속에 있는 노폐물이 배출이 되죠. 근데 이게 돌도 보니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예, 예. 붉으스로 먹은 것도 있고 저 검은색 튀어 것도 있고 다 종류가 다를 것 같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렇고. 예. 무슨 돌이에요? 요 빨간 거는 홍보석이라 해가지고 빨간 보석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원적외선이 나오더라고요. 원적외선이 나오고. 예, 그다음에 약간 이 나무 색깔 나는 돌이 있습니다. 이거. 이거는 목문석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예. 우리나라 정선에서 나거든요. 아, 정선. 예, 나무 무늬 같다 그래서 목문석이라고 하기도 하고. 예. 기가 많이 돈다 그래서 온기석이라고 하기도 하고. 온기석. 예, 그다음에 또 뭐 기가 생긴다 그래서 생기석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아니, 사우나 하면 식혜 아닙니까? 밥알 동동 시원한 식혜구나 했더니 세상에 송이가 쏙 들어있어요. 이거 뭐 송이... 송이가 들어있잖아. 송이 꿀차입니다. 송이 꿀차. 예.
야, 그래서 송이 향이 들어올 때부터 아, 향긋한 향이 이게 송이 향이구나. 네. 아, 꿀과 송이와 그 조합이 딱 됐네. 천년의 향을 드시는 겁니다. 하월천리에 오시면은 약선 돌솥밥을 비롯해가지고 핀란드식 사우나 그리고 숲속 트레킹까지 체험할 수 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꼭대기엔 누가 살고 있을까요? 산으로 둘러싸인 이곳은 계절도 더디오는데요.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거는 바로 돌탑이었습니다. 자, 걸어서 보니까 여기 완전 산속 산속 오지 산속이고 이 차도 들어오기 힘들었던 곳 같은데 네. 지금 이렇게 변화가 된 거 아니에요? 예, 예, 예. 예전에는 여기가 보니까 뭐 누가 살던 곳이에요, 여기는? 옛날에는 저기 화전민들이 뭐 12여 세대 이상 살아가지고 마을에 한 반이 있었답니다. 그러다 여기가 화전민촌이었어요? 그렇죠. 이 골짜기에 10여 가구 이상이 살아가지고 한 반을 이루었었는데 저기 뭐 차가 다니는 도로도 없고 다 오솔길로 이구 지구 걸어 다녀야 되니까 사람들이 저 뭐 학교도 보내야 되고 뭐 여기 특별한 소득이 없으니까 하나둘 다 떠나고 네. 뭐 그 비어 있는 곳을 제가 한 25년 전에 25년 전에 네 저 꼭대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거 하나하나 이렇게 다 매입을 하기 시작했어요. 매입하셔가지고 집도 지으시고 예. 그리고 화전민들은 다 떠나고 떠나고요. 제가 들어왔을 때는 다 떠난 후에 우주공산에 들어온 거죠. 아, 다 떠난 후에 예, 예. 이야. 네. 길을 내고 선수 마을을 읽은 촌장님. 여기가 촌장님 놀이터래요. 돌탑을 쌓고 테이블을 만들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야, 이건 무슨 뭐 어디 이거 이 돌을 이렇게 깎아놨어. 응? 완전 뭐 식탁 대용인데 이거. 예, 여기서 뭐 이제 그 음식 같은 거 음식도 먹고 차도 있죠. 손님들 오시면은 굳이 실내로 안 들어가고 여기서 예 여기 앉아서 그냥 차 한 잔 마시고 그러죠 이렇게. 뭐 이거 좋잖아요. 예. 아이고 아이고. 아 좀 쉬었다 가자. 산골 생활 적응이 쉽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여기 와 사는 게 저는 더 그 잘 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뭐 어차피 사람이 뭐 밥을 네 끼 다섯 끼 먹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마음 편하고 뭐 작은 거지만 작은 거에서 행복을 느끼고 사는 게 좋지 않나. 그래서 산에서 혼자 일할 때 가장 그 뭐 이렇게 시간도 잘 가고 행복하십니까? 예. 아니 그럼 이제 가족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 모르죠. 뭐 아이들은 다 커서 성장해서 뭐 자기 출가들을 했고 그러니까. 사모님은 여기 만족하세요? 뭐 그냥 그 자연을 좋아하니까. 함께 좋아하시면 뭐, 괜찮아. 예, 그래서 자연을 좋아하는 어떤 공통된 어떤 그 지향점이 있으니까 지금까지 뭐 한 20여 년 산속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갑자기 궁금증이 생기대요. 선장님 여기 지금 살고 계시면서 무슨 보물단지 같은 거 없나? 되게 집안에 뭐 보물도 있고 그렇잖아. 남들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 근데 그런 거 멀리 숨겨놓고. 요새 그 원전수 방류해가지고 뭐 소금값이 뭐 금값이 됐지 않습니까? 응. 그럼 예. 한동안 이 소금 또 예. 사재기 하고 예. 뭐 여러 가지. 근데 저는 한 6년 전에 그 소금을 좀 많이 해가지고. 소금? 예. 아니 소금이 대체 어딨나 했더니 겉으로 봐선 보물 창고 같진 않던데 과연 보물이 잘 있을지 보여달라고 했어요. 하나하나씩? 그렇죠. 아, 야, 이거. 야, 공들이셨네. 야, 역시 보물 보기가 쉽지 않구나. 응? 이제 이러면은. 와, 이게. 아, 그만이 어째 힘드시겠어. 이 광목천으로 그 소금 자루를 만들어가지고. 와! 이 소금이네, 지금. 그, 여기서 퍼가지고. 예, 가져가는 거죠. 식당으로 가져가는 거야. 예, 예. 이렇게. 와. 소금이 짜니, 뭐. 그럼 이게 2톤인데
지금 많이 이게 좀 줄었죠. 줄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 제가 볼 때 중량이 한 20%에서 한 30% 줄었을 겁니다. 야. 그리고 이게 톤백으로 왔을 때 제가 한 6개월도 바깥에 놓고서 비를 맞춰가지고 아예 그때도 한 10% 이상 줄였고요. 예. 그다음에 여기다 이제 집어넣고서 한 6년째니까 간수는 거의 다 빠졌다고 봐야죠. 거의 다 빠졌겠네. 예. 이건 그냥 오리지널로 남아가지고 예. 이건 제대로 된 소금이고요. 예. 그죠? 예. 예. 이걸 가지고 남아. 얘기를 듣고 다시 보니까 이 집에서 가장 비싼 게 저 창고였어요. 직접 만든 연못도 있고요. 저것 좀 보세요. 개구리 알이 한가득입니다. 와, 지금쯤 한창 시끄럽겠네. 자연의 시간표를 따라 지혜롭고 조화롭게 사는 법을 배우는 삶입니다. 촌장님 댁으로 집구경 한번 가보실래요? 게스트하우스도 운영하고요. 2층 집이 바로 촌장님 댁이래요. 오, 이야, 네. 이거 뭐 통나무 집으로 완전히. 예. 네. 와, 훌륭한데. 저 미장도 다 황토로 하고. 이 벽이 이중벽입니다. 이건 뭐? 예, 네, 그래서 바깥으로 15cm짜리 황열도 되고. 그다음에 되고. 이제 공간을 한 5cm 띄고 안에 10cm짜리 사가지고 네. 벽 두께가 한 30cm가 넘죠. 네. 아니 그런데 아까부터 저기 매달린 저게 눈에 띄더라고요 저게. 아 제가 왕년에 아주 눈 감고 하던 거예요. 근데 제 키에 맞게 해놔가지고 선생님은 좀 이렇게 발을 구부리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군요. 이게 이렇게 높고 딱 올라갈 수 있겠다. 어, 그래도 근력이 예. 좋으신데요. 이게 매달리기가 쉽지 않아요. 옛날에는 이렇게 하고 한 40번 했는데 지금은 40번? 불가능하죠. 야. 그렇죠. 이렇게 하고 5번은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몇 번? 5번. 해보세요. 오, 그렇게 있는데. 오! 네! 한 번 더! 야! 나 생각같이 안 돼, 이젠. 여기가 또 기가 막혀. 계곡과 이 돌탑과 물과 이런 뭐 보물단지가 있는 곳은 내가 잘 안 가봤거든. 누군가가 이 도시에서 지치고 힘들고 뭔가 방전이 됐을 때 여기 오면은 힘을 얻고 쉼이 되고 치유가 되고 힐링이 될 수 있는 곳으로 거듭남은 감사한 일이죠. 그렇죠. 예. 마을 주민들은 어떻게 살고 계신지 찾아 나섭니다. 이 집은 모양인데? 오. 아주 울타리도 말끔하게 잘 정리가 됐네요. 어디 계십니까? 아, 예. 안녕하세요. 아, 이 개가 안 물어요? 예, 안 물어요. 괜찮아요? 잠깐만요. 예. 열어드릴게요. 이야. 우리 개가 순해가지고 안 물어요. 이것도 이렇게 또 그냥 밀으면 더 아, 자동으로 예. 되는 거예요? 자동은 아니고? 자동은 아니고 이 고바이 가져가지고 너무 힘이 들어서 저기다 추를 하나 달았어요. 아, 저 추? 예, 추를 하나 달아서 이렇게 밀으면 예, 밀면 이제 추에 의해서 추 무게가 받쳐주니까 좀 수월하죠. 무게에 의해서 저게 아주 아이디어더군요. 우지가 알기에는 예. 귀농하셨어요? 예, 귀농 올해 몇 년 차? 6년 차 되고 있어요. 그럼 완전 농부 다 되셨네. 아, 아직도 뭐 초보죠. 이 나이에 수월이 있으면은 뭐 장기판 같은 거밖에 기웃거리지 않겠어요. 장기나 받을. 예. 그래서 참 공기 좋은데 가가지고 참 인생 제 2막을 살고 싶어서. 아예 글쎄 이 집도 직접 지으셨대요. 근데 여긴 별채인가 싶었거든요. 아니 뭐 침대도 있고 와 개하우스야 개하우스 네. 훌륭한데요. 근데 이 귀여운 녀석이 사연이 있어요. 근데 개가 할아버지가 아까 네. 부상당했나? 떨뚝거려. 아니요 저 개가 사냥을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한번 집을 나가더니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열 하루 만에 들어왔는데 다리가 다 거의 잘려서 들어왔더라고요. 뒷다리가.
얼마나 심하게 다쳤던지 대수술을 해야 했다는데요. 다행히도 지금은 잘 뛰어놀고 저렇게 팔자 좋게 산답니다. 에? 왜 이러지? 뭐 바쁘셔서 그래? 왜 그래? 나가야 돼가지고. 어디 사실만 없어요? 아니 왜 여기 바깥 양말은 좋아하시던데. 남자들은 좋아해요. 근데? 궁금해. 그럼 여기서 문화생활 좀 하세요. 아, 차 타고 나가면 여기에 뭐 주문진도 있고 양양도 있고. 안 그래도 또 일주일에 두 번씩 나가요. 어딜? 주문진으로. 춤바람 났나? 라인댄스. 이제 그. 라인댄스? 몇 년 하셨어, 라인댄스? 이제 4시간 했어. 아. 한번 해봐, 네. 이렇게 한번 해봐. 어떻게 하는 거야? 아, 쉬워, 라인댄스는. 한 시간만 해도 하면 다 땡기더라고. 그게 스텝이 어떻게 하더라? 운동이 되는구나, 그래도. 뭐, 앞갔다 그렇지. 갔다 찍고, 찍고, 앞으로 갔다 찍고, 뒤로 갔다. 네. 그게 반복하는 거예요. 그게 운동이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땡기더라고. 양양 내려오기 전에는 인테리어업을 했다는데요. 여기선 거의 모든 걸 자급자족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거 앉아보세요. 앉아보세요. 아이고, 아이고. 시골을 알아보게 온 거. 아이고, 야, 뜨겁다.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진짜. 여기 와가지고 병도 나서 가지고 간 사람이 있어요. 우리 저 와이프 친구는 여기 와가지고 이틀 자더니 아픈 게 싹 다 사라졌다고. 황토울방에서. 네. 그러고 자랑을 하고 다니더라고. 이 황토라는 게 얼마나 좋은 거 아니에요. 네. 또 이게 원적에서 이제 방출되기 때문에. 맞아, 원적에 좀. 네. 야 뜨거워서 좀. 아야야야야. 아 못 아낀다. 아 뜨거워. 아유 엉덩이 되는 줄 알았어요. 아유, 집안 곳곳 정성과 세심함이 보이는데요. 보통 문짝은 이렇게 얇잖아요. 얇죠. 예, 그러면 탄열이 안 돼가지고 열을 뺏게. 아, 탄열이. 예. 그래서 이제 양쪽으로 통나무를 덧대가지고 이렇게 두껍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목수일까지 예. 다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탄열이 이제 되는 문이죠. 요렇게 한 2, 3일 만에 졌겠네, 그럼. 그렇죠. 예. 따끈따끈 신상도 있어요. 요거 이제 우리 정자. 정자인데? 예, 정자인데 요거 최근에 제가 만들었어요. 전경이 아주 그만입니다. 야, 옛날 같으면 엄청 시안술 부르는데. 아라나나. 소나무인데 전부 다 이게. 소나무. 네, 소나무인데 산에서 이제 그 죽은 나무를 베다가 강릉 가서 제재를 해가지고 와가지고 내가 다 혼자서 다 한 거죠. 혼자서? 네. 요거 하는데 한 보름. 아, 좀 지방 방송 좀 끄. 아, 그거 협조를 해주셨지 당연히. 네. 요 앞에 경치가 끝내주잖아요. 예? 앞에 경치가 이게 여기가 이렇게 뻥 뚫렸어. 네, 기가 막히잖아요. 앞에 풍경이 이 조망이 말이죠. 저 산과 앞에 이 논 밭 뻥 뚫려가지고 완전 명당짜리. 우리가 앞에는 흔히 이렇게 뚫렸고. 뒤에는 병풍처럼 이 산이 감싸놨어요. 그렇지. 이 집터가. 그래서 아주 명당이라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집하로 위쪽엔 밭도 마련했습니다. 큼지막한 통도 열어 있는데 냄새로 짐작이 가더라고요. 무농약 하려고. 아, 이게 다 비료 대신? 예, 거름이에요, 거름. 냄새가 또 고약하다. 네, 화학비료. 예, 여기 지금 분해가 덜 돼서 그런데. 어우! 냄새가. 냄새가 또 고약해. 완전 분해되면 냄새가 없어져요. 아, 완전 분해되면. 네. 지금 이게 분해되고 있는 과정이구나. 그렇죠. 이건 그래도 냄새. 조금 이건 별로 많이 그래도 네. 발효가 되고 네, 숙성이 됐네. 발효된 거예요, 지금. 거품이 나와지나요. 와, 이게 천연비료. 예. 네. 자식 손주들과 나눠 먹을 생각에 조금 번거롭고 힘들어도 친환경 농사를 짓고 있대요. 연못 만드는 수고도 마다않죠. 그 요거는 이제 농업용으로 내가 우물을 판 거예요, 이게. 연못을. 연못을? 예. 이게 용도가 뭐야? 아, 물이 내려오는구나. 아, 여기서 물이 내려오면 이걸 받아서 저기 물탱크로 농업용수? 올려가지고 예, 물탱크로 올려가지고 아, 물탱크로 올려서? 예, 수압차로 해가지고 이 밭에 물을 주는 거예요. 아, 자동으로? 예, 밸브만 열면 자동으로 물이 나와요. 모든 걸 여기서 자급자족, 자체적으로 그렇죠. 이용해가지고 예, 예, 예. 물이니 거름이 다 만드신다는 거 아니야? 이제 여기는 천연적으로 저렇게 물이 나오잖아요. 항상. 그렇죠. 그럼 뭐 이거 물 버릴 필요 없이 예, 모았다가 예. 농업용수로 이용하시는 거 그럼요. 아니야? 요게 뭐게요? 11마리.
11마리? 네. 여기 알 있네. 어디? 알 났대. 매일 닭장을 오가는 즐거움이지요. 몇 개는 났나? 이건 천 개 아니야? 천 개, 천 개. 아, 천 개는 일반 알바고 달라요. 이거 많이 났다. 이거 어저께도 오늘 났는 거 아침에? 아침에도 났고 어제도 아마 어제 안 걷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모였네. 야, 이거 아주 모든 걸 다 여기서 작업 찾아가니까 이 삼지 않죠 이제 이렇게 알까지 만들어가지고 저 나가지고 이거 어디 팔진 않죠? 예, 팔진 않아요. 예. 시골 살면 부지런해야 한다더니 저것 좀 보세요. 표고까지 키우고 있어요. 금방 딴 표고버섯을 들기름에 살짝 볶아주고요. 계란까지 내주시더라고요. 야, 다시 봐도 군침이 돌네. 한번 드셔보세요. 야, 표고라가 따가지고 사모님이 지금 요리를 하신 건데 맛을 좀 볼게. 이거 찍어 먹는 건 아니잖아. 그냥 난 찍으면 좋아. 이 저기 계란 찍어 드세요. 소고기 맛이죠. 현장에서 따가지고 먹으니까 진짜 딱 소고기 맛이. 온갖 먹을거리 지촌으로 널렸지만은 자연에서 온 천연의 맛은 못 이기지요. 청계란도 먹음직스럽습니다. 야, 이거 어디서 그니까 이게 청계알이 이것도 일반 알먹어도 달라요. 맛이 또 이거 먹고 맛있죠? 싶은 사람 많아요. 예, 맛있죠. 청계알 진짜 없어서 이것만 사놓은다고 사람들은. 자그마한 청계란은 비린 맛이 좋고 탱글탱글합니다. 그 가족들이 청계알 먹으러 오는구나. 네. 야, 오늘 청계알 먹는 날이다. 엄마 아빠 보러. 도시에선 꿈도 꾸지 못했던 새로운 삶. 먹고 자고 쉴 모든 걸 내어준 이곳을 두 분은 떠나지 못할 듯 싶네요. 여기 이곳엔 하루를 48시간처럼 쓴다는 주인공이 있어요. 정적을 깨는 소리에 홀려가지고 찾아가 봤습니다. 이야, 이거 어디서 무슨 소리야? 뭐 오토바이 시동 거는 소리 나는데? 오, 통나무 다루는 소리.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여기 집 주인 되세요? 네. 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 지금 나무 좀 잘랐습니다. 통나무? 네네. 아, 뭐 하시려고? 뗄감? 아, 우리 뗄감이요. 뗄감을? 네, 화목 보일러를 떼고 있습니다. 아, 화목 보일러 떼세요? 네. 아, 그래서 연기가 나는 거야? 네, 기름을 안 떼고요. 제가 알기에는 이 동네에 맥가이버가 살고 있다고 그래서 어느 분이 맥가이버인지 찾으러 왔습니다. 여러 가지 뭐 다 해보면 맥가이버 아닐까요? 아, 그러니까 재주가 그렇죠. 많으시다고 그래서. 네, 재주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아, 이 동네에서 소문났어요. 아, 그러세요? 이것저것 다 할 줄 아시는 분이 딱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맥가이버라고. 여러 가지 그냥 닥치는 대로 네. 다 그냥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으로 찾아왔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아유. 이 참작을 직접 사장님이 다 뽑 계신 거예요? 네네, 이렇게 잘라서. 겨울에는 또 시간이 많잖아요. 예. 그때는 뭐 조금씩 뽑게다 보면 이렇게 또 운동 삼아서 도끼로 뽑을 수 있어요? 하죠. 한번 해보세요. 잘하죠. 아, 이런 것도. 한번 해봐. 예? 어디다 놓고 때려. 아, 이런 것도 여기다 놓고 그냥. 야, 이게 도끼가 많이 크죠? 엄청 크네. 예. 우리 양양시장에서 제일 큰 걸로 샀습니다. 도끼를. 아, 하나만 뽑아보겠습니다. 자, 하나만. 어이. 우와! 하나! 어이. 둘! 이야. 그죠? 둘인데. 아, 이런 건 이제, 이런 건 이제 가는 거 한 번만 더 뽑아볼게요. 아니, 내가 한번 해볼게. 에? 내가 한번. 이거 되겠습니까? 가만있어, 가만있어. 아유. 아, 두는 밥, 두는 법도 모르겠다. 네. 어이, 어이. 무겁죠? 아하! 어이. 야, 이거 몇 킬로 나가겠는데? 좀 넓은 걸로 드려야 돼. 그 좁아서. 헤이, 아이, 헤이, 아이. 아, 예. 보기에는 쉬운 거 같아도. 아주 쉬운 것 같은데 안 되네. 이게 중심을 못 잡겠는데. 아, 이렇게 해서 이걸 안 돼도. 예. 헤이, 헤이 나가죠. 예.
그래. 그래 나가자. 그러니까 그렇게 한 방에 나가야 되는데 나는 한 방에 미치는 못 잡겠네. 저기 아 잘 웃지 마세요. 난 웃지 마세요. 물은 웃으면 더 안 돼. 거기다 나무만 집어넣으면 불이 자동으로 태는 거예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제 연기가 지금 나와요. 바로 열면은 연기가 나네. 그러니까 문을 열었다가 조금 지나면은 절이 빨려 나갑니다. 그럼 이게 이 방만 떼는 거예요? 어디 다 이거? 아니 방도 떼고 난방도 되고. 난방도 되고 또 저 뜨거운 물도 더운 물 온수도 쓰고 온수도 네. 목욕도 하고 뭐 다 하죠. 그렇죠. 하우스에도 가봤어요. 근데 여기도 와 옥수수 에? 모종을 보어 심었어요 여기다 판에다 예 네. 이렇게 보면은 요거 요런 거 구경 못 하셨죠? 아 모종 옥수수를 한 이렇게 하나씩 심어서 하나 하나는 씨를 뿌린 거 아니야? 그 씨를 넣은 거죠. 씨를 넣었지. 여기가 저렇게 이만큼 자라면은 밭에다가 심어야죠. 네. 이거 모종을 하려고 그렇죠. 모종을 그렇죠. 네. 요거 상추고. 예. 네. 이건 상추. 봄떡이고. 상추. 요거는 이제 우리 풀 깎는 예측이. 예? 아, 예척이. 예척이. 예. 요거. 이렇게. 요것도. 이걸도 혼자 메고 다니면서 하시는 거야? 그렇죠. 야, 대단하시다. 이것도 뭐, 오토바이야? 뭐. 아, 요건 자전거. 자전거를 이제 이렇게 여기 햇빛이 들어오니까 요걸 저 가려놨습니다. 이렇게. 이거 타고 출근하시는 거 아니잖아. 아니 여기서 이제 마을에서. 아 마을에서. 이제 집사람하고 둘이. 또 운동에 한번 또. 둘이 또 타고. 여기 이장님이시요? 한 먹고 다니죠. 마을에도. 아니 이장님이시. 아 이장님은 이제 안 하고 마을 여기 있는데 제가 그것까지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 맥가이브가 아무리 맥가이브지만은 직장 다니시면서 일도 하시고 이 모든 걸 다 관리하시고 네. 이 농사 지시고 이거 뭐 뿌리고 씨앗 뿌리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몸이 세 쪽 나도 몸이 두 쪽이나 세 쪽이서 못 하겠다. 그 마을 분들이 예. 그래서 좋아하십니다. 좋아하시겠지. 네. 예. 아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보니까 이 동네 모든 걸 다 봉사하고 도와주시는 분인데 예? 이런 저 우리 저기 사장님 같은 분이 동네에 꼭 한 분씩 있어야 돼. 그렇잖아요. 동네 사람들이 와서 뭐 좀 고쳐달라고 하고 그런, 한 사람만 더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그런 점이야. 없지 뭐 되게 뭐 둘 있으면 싸움 나서 하는데 또 찾아봐야죠 그렇게. 예. 마을에는 휘양차 찾아오는 사람들도 많다고 해요. 네, 네 들어오십시오. 네. 와, 아이고 훌륭해요. 깨끗. 네. 뭐 주방은 다 있네. 네, 이게 쫙 뭐 그냥 잠시 잠깐 와서 썼다가 쓰시는 거니까 생활하는 데는 뭐 불편이 없습니다. 부부 역시 건강 때문에 귀촌을 하게 되셨는데 손님의 마음을 더욱 잘 알기에 세심히 신경을 쓴다네요. 뭐 이 정도면 됐죠. 뭐 어디 뭐 하잔 있는 것도 아니잖아. 근데 서울 분들이 오시면은 몸도 불편해지지만은 잠을 잘 주무시고 머리가 맑고 좋대요. 여기서 자고 가면 아니 이거 뭐 그러니까 공기 맑고 뭐 네. 어디에 뭐 무슨 뭐 하자 있을 하루 이틀만 주무시고 가시면은 네. 서울에서 일주일 주무신 것보다 좋다고 그래요 여기가. 그렇죠. 그래서 저도 그런 소리 들으면은 아주 기분이 참 좋습니다. 네. 저기 와 보니까 난 이 방만 있는 줄 알았더니 네. 모든 밥도 해 먹을 수 있고 차도 그렇죠. 먹을 수 있고 네. 여기서 오래 있으면 안 되겠다 나가줘야지. 괜찮습니다. 밖에 나가서 또 구경 또 하시고. 아 예. 네. 아 예. 참 좋습니다. 아 나 궁금해서 왔어요. 이런 방. 고맙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네. 아, 예. 소박한 삶이지만 정성을 다하는 삶, 건강과 행복이 알아서 찾아옵니다. 냉수 한 그릇이고 이래서 시골 인심이라고들 하잖아요. 냉수 한 잔이라도 꼭 대접하려는 우리네 인심. 맛과 타과를 차리셨네요. 이제 갑니다. 오! 간만에요. 따뜻한 차 한 잔과 직접 따서 말린 요 감말랭이가 쫀득쫀득 아주 일품입니다. 썰어서. 말려가지고 썰어서 이렇게 그냥 말린 거예요. 그냥. 응?
야, 달다. 네. 건조기에다 하루 정도. 네. 살짝 돌려서, 햇빛에서 말리면. 말리면은 하나도 안 들어요. 바로 한 건데. 이거 많이 있어요? 드리려고 지금 여기 내놨는데? 내가 물어보려고 내가 집에 가서 먹으려고. 아니야. 연동담은. 아니, 꼭 가져가셔도 됩니다. 아니야. 이의 생각이 새록새록. 그때 당시에 이제 갑상선 암이 걸려가지고. 누가? 저가. 그래가지고. 사모님이? 네네.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고 난 뒤에 산골에서 살며 늘 곁에 두고 챙겨 먹는 게 있다는데요. 그냥 조금 이렇게 하나 깨물어 보셔도 돼요. 이게 뭐 환이라는 거죠? 네. 조금 잡숴도 괜찮아요. 잡숴 보세요. 이게 얼마를 먹어야 돼요? 한 20알 정도. 20알 정도 한 번에 물 갖다 드릴게요. 아, 이거 차로 잡숴도 돼요. 여기 있겠대. 이거 차로 잡숴도 돼요. 차로 마실게. 차로 마셔도 돼요. 맥가이버가 직접 채취 왔대요. 산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지게를 여름에 져서 내려와서 한참 머위가 연그러을 때. 머위가 제철이 언제야? 제철이 이제 지금부터 봄에 먹는 나물은 요새 먹는 거고. 아, 나물을 요즘 먹어요. 먹고 약성으로는 여름 이제 7월 말 8월 초. 예. 이때가 가장 성분이 좋다고 이제 그런 얘기들을 이제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때 뿌리까지 같이 줄기 이파리 같이 이렇게 해서 이제 씻어서 삶아서 쌉싸름하네. 네. 쌉싸름. 그 향이 그대로 있죠. 네, 향은 그대로 있죠. 네. 그 머위 향. 먹을만해. 난 이 약이라고 하니까 먹는 거야. 네. 그리고 제가 머위를 좋아해요. 아, 그래. 두 분 지금처럼 화목하고 건강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마을 뒤편엔 아주 기가 막힌 곳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디 가는 길이란 말이죠? 달래길 코스 중에 네. 동해 바다로 코스입니다. 동해 바다로? 예, 동해 바다를 보러 가는 길. 아, 동해 바다로 동해 바다를 보러 간다. 그래서 동해 바다로입니다. 동해 바다로. 동산을 오르듯 가벼운 마음으로 쉬엄쉬엄 걸어 올라가면은 울창한 소나무 숲이 제일 먼저 반겨줍니다. 야, 나무 참 아주 하늘을 향해 쭉쭉 뻗어가지고 금강송. 예, 여름에도 이 숲으로 가면 그렇게 햇빛을 안 보면서 트레킹이 그렇겠네. 여기서 피톤치드가 막 이 소나무들 엄청 많이 뽑아낼 텐데. 예. 울창한 숲 아래 양탄자처럼 폭신한 솔향길 가족과 함께 걷기에 딱입니다. 이야, 장관이네. 거의 다 왔습니다. 예. 해맞이 언덕 동해바다로 정상입니다. 와, 보인다. 예. 야, 바다가 보인다. 동해바다가 보인다. 드디어. 선생님 보시면은 산불이 나서 2011년도에 다 타고 예. 요 나무만 살아남았고요. 이건 새로 2012년도에 심은 건데 지금 12년째 된 거죠. 이게 10년짜리. 예. 그리고 여기 지금 소나무 밑을 보면은 시커멓게 탔잖아요. 예. 얘들이 탔는데도 살아있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제가 불에도 굴하지 않고 이게 살아남았다 해서 불굴의 소나무라 합니다. 예, 그렇게. 대단하네, 소나무. 예. 밑에는 다 탔는데도 예. 여기는. 예. 하지 그래서... 않고 살아있다. 오느라 수고했노라 동해바람이 땀을 식혀주는데 올라와 보길 잘했다 싶어요. 좋다. 그리고 뷰가 예. 너무 좋아요. 예. 동해 바다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동해 바다로? 동해 바다로. 바다로. 동해 바다로. 동해 바다를 보러 오는 길이라 해서 동해 바다로. 그게 여기 올라오는 길의 정상이죠. 예. 여기 아침에 해맞이 보고 예, 저녁에 해넘이 보고. 제대로인데. 가슴을 활짝 펴고 자연이 주는 위로와 희망을 받아 일상의 수고로움을 내려놓기에 더할 나위가 없습니다. 과거 인적 드문 척박했던 땅, 사람 손 닿지 않은 광활한 자연 속에 삶의 위안을 찾고픈 사람들이 하나 둘 모여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세상과 소통하며 오래도록 기억될 그곳.
삶을 달래기 위해 자연을 만나고 산과 들을 벗삼아 천연이 빚은 이야기를 나누는 마을 양양군 현남면 하월천리에서 한 박자 쉬어갑니다.